12월 13일 월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저랑 같이 지구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자, 첫 곡은 약 3시간 전에 발매된 저의 첫 번째 성 공개 곡 문별의 지구구구였습니다. 네, 바로 오늘 오후 6시에요. 문별의 프리싱글 지구구구구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 아주 든든해요. 저는 우리 스튜디오 문나잇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든든합니다. 네, 첫 번째 또 이렇게 선 공개곡이 나왔는데도 많이들 좋아지고 또 플랜카드도 이렇게 걸어주시고 또 네이버나 오자마자 또 우리 둘째 공주님께서 난 이미 봤다? 라고 해주시고 너무 되게 전 든든하고요. 일단 지금부터 잠깐 문 대표의 자리를 내려두고요. 솔로 아티스트 문별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선 공개곡이 나왔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문별 씨? 아, 네, 저는요. 네, 저는요 일단 너무 떨렸어요. 오랜만에 제 이름을 걸고 나오는 앨범이기 때문에 와, 진짜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1년 11개월이 걸렸죠. 2년 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나왔는데 네, 문별 씨 지구구구는 어떤 곡인가? 네, 지구구구는요
어떤 와, 곡 소개할 걸 생각 안 했는데? 나곡 소개할지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지9999군요. 일단 와. 너무 새롭다. 지구구는 되게 좋은 곡이고요. 레트로 힙합 장르에 그리고 또 훅은 되게 중독성 있는 곡이고 또 피처링을 우리 미란이가 함께 해줬고요. 지구구는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을 보고 약간 뿅 갔다는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게 된지 썰 풀어주세요. 이라고 또 여쭤보시네요. 이 곡은 듣자마자 아, 이 곡이다. 아, 진짜 미란이랑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곡이다 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곡을 들려주세요. 여러 곡을 이번에도 앨범을 준비해서 들었는데 아, 근데 이 곡은 좀 이런 곡들이 좀 있었는데 다 좋았는데 제가 이제 귀가 너무 높아져서 우리 또 우리 작곡가님, 우리 회사 RBW 저희의 곡을 또 준비해 주시는 오빠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곡은 정말 딱이었던 것 같아요. 선공개곡으로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자신 있던 노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갔죠. 제가 어떤 장르를 하고 싶다 맨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요. 미란이와 어떤 장르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미란이랑은 너무 수월하게 잘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미란이가 너무 잘 해줘서 저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아뽀깅님께서요. 미란이님이 인스타에 벌스 부분에 뭔가 비유를 해놨다고 했는데 언니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비유? 뭐지? 본인 파트? 본인 파트지 않을까요? 본인 만약에 그 미란이가 피처링해준 부분에 비유를 했다면 미란이가 알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에 약간 그런 분들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전체 관람가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런 거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미란이는 정말 최고의 아티스트다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837님께서요. 언니 가사 어땠었어요? 썰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일단 너무 저희 서용배 작곡가님이랑 용배 오빠랑 우리 형규 오빠가 일단 너무 큰 틀을 잘 다져놔 줬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또 부분 또 계속 얘기를 해서 바꾸고 랩도 쓰고 해서 네, 일단 잘 만들어진 밥상에 전 숟가락만 얹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문별이 내 맘에 어서 빨리 오구. 언니 이번 지구구구 곡 챌린지 할 생각 있으신가요? 중독성도 좋고 사비 안무도 간단해서 진짜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도 이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짜면 여러분들 하실 의향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할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둔게 있거든요.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채팅창 볼게요. 제가 만약에 만들면 근데 만약 했는데 나만 있으면은 안 하지. 여기 나만 쓰레기인 줄 모르죠. 모르죠.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챌린지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업로드 하고요. 제 계정에 업로드 하고요. 진짜? 저희가 저 쉽게 짰어요. 저제 머릿속은 쉽게 짰거든요.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만 챌린지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챌린지는 모두가 하기 위해서 챌린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럼 오늘 챌린지를 업로드 해볼까요? 근데 그 계정, 그 어플에 내 노래가 있냐, 이거지. 이재희님께서 만들면 인증 영상 올림! 제이야, 친구인지 언닌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제이야,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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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 나 바로 찾아간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짜 만들면 다. 아, 저만 쉬운 게 아니야. 나만 쉬운 게 아니야. 지금 같이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진짜요, 저. 일단 오늘 영상을 찍어볼게요. 찍어볼게요. 스카이님께서 어떻게든 해볼게. 진짜. 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친하게 안 지내. 이예슬님께서요. 당장 하시죠. 당장? 당장은 나도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저의 문별이다 계정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던진 거예요. 제가 회사랑 얘기 안 했어요.
던진 거예요. 여기 해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아, 9984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둘만의 아지트 어디라고요? 이따 방송 끝나고 거기서 만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아요. 아무래도 선공개곡이라 또 우리 팬분들께서 좀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첫 시작으로 너무 느낌이 좋고요. 이 스토리를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요 정도로 얘기 끝내고요. 오늘 나온 노래 지구구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제 아티스트 분별해서요. 문나잇의 대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잇 오늘 저만큼이나요 축하할 일이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들고 돌아온 에버글로우와 오늘 만나 봅니다. 신나게 축하 파티 열어볼 거니까요. 여러분도 축하받고 싶은 게 있다면요. 문자 샵 7117로 지금 보내주세요. 정보 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실시간 채팅창도 마음껏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니까요. 얼른 안으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소문의 아이들 호스트 아이들 미연입니다. 채팅창 바로 위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방송 5분 전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소문의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해요.